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예. 멀리서 오셨죠? 네, 멀리서 날아왔습니다. 네, 오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죠? 그래도 마녀가 지난번에 빌려준 빗자루 타고 잘 왔어요. 오, 예! 오, 점점 마녀다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네, 반갑하세요. 네, 어쨌든 누구시죠, 그런데? 이웃집 언니입니다. 이웃집 언니, 요즘 빗자루 타고 다니는 이웃집 언니, 수고가 많으시네요. 네. 네, 요즘에 날씨가 좋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놀러 다닌다고. 맞아요. 이 길이 많이 복잡해요. 빨리 장마철에 오던가 해야 되는데. 네, 마녀분. 네. 어디 뭐 놀러는 안 가시나요? 이따 가려고요. 이따 가려고요. 어디로 가시는데? 좀 어두운 데로 가요. 어두운데 흑마법을 쓰는데요. 아니요, 네. 어둡고 노래가 다 나오는 곳에. 오, 그래요? 클럽? 어, 예, 클럽. 마녀 클럽은 비자 타고 날아다니면 상당히 조명하고 많이 부닥칠 것 같은데. 마녀 클럽 컨셉인가요? 네, 맞아요. 오, 예. 어우, 멋있어요. 그러면 오늘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두 달 전 이별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 파도를 타다 황심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첫 번째는 이별당하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가구점에서 이런 가구 저런 가구를 결혼해서 두고 싶다 등의 대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결혼을 언급한 것은 상대였기 때문에 저도 그에 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상 동거를 6개월 정도 했고 그 기간에 다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이별은 딱 일주일 만에 진행됐습니다. 이별의 이유로 상대가 말한 것은 부모님이 제 불안정한 직업에 불만이셔서 반대하신다는 것. 그래서 선자리를 봐두셨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만나라고 요구하시고 자기 입장이 그것을 거절만 하고 있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상대는 현재 33살입니다. 남자친구가 외동이다 보니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필라테스 강사 생활을 하다가 29살인 2018년 초 마음을 먹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별의 촉이 온 것은 이 시기여서 혹시 제가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길이 막히니 정말 미래가 불안정해서 부모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추정이고 제가 공부를 하면 연애 자체가 방해일 텐데 그것도 마음에 걸리고 제가 합격할 때까지 기다려줄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화상으로 이별할 때 남자친구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어서 지금은 힘들겠지만 자기는 자기대로 아무나 만나 결혼할 생각은 없으니 그래도 진지하게 주어지는 선을 보겠다고 했고 저는 저대로 단기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좀 비꼬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끊으려 했지만 공부할 때 자꾸 잡생각이 들고 솔직히 아무리 미워도 정이란 게 무섭고 사람의 감정에 있어서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직접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싶어 한 달 정도 뒤 제가 연락했습니다. 저는 문자로 번잡한 마음을 몇 자 적고 마지막엔 내가 마음을 정리해야겠지?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확인 후 답장이 없었고 일주일 뒤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제가 집을 알기 때문에 집을 찾아갔지만 차가 집에 있는데도 초인종을 20번이 넘게 눌렀는데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보기 싫으니 가라고 한마디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간단히 문자로라도 이제는 보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좋게 끝낼 수도 있었던 상황을 왜 이렇게 끌고 간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내가 마음을 정리해야겠지 라는 제 문자에 확실히 제가 싫다고 간단히 답했으면 될 사항에 왜 답을 하지 않았을까가 너무 궁금합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사이에 나름 특별한 연애 스토리가 있어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28살에 운동 강사 생활을 하다 초등학교 교사인 4살 연상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1대1 티칭 지도를 하다가 사랑에 싹텄고요. 연애 시작 후 알게 되었는데요. 저의 좀 개방적인 면에 꽤 보수적인 남자친구가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던 우연히 제가 오전에도 근무를 하게 되면서 근무지와 가까운 오빠 자취방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정말 성격도 잘 맞고 성적으로도 잘 맞았기에 결혼을 전제한다는 믿음으로 오전 오후 모두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딱히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은 그냥 모아놓은 재산이 없는 평범한 집입니다.
오빠네는 부동산이 좀 잘 돼서 어느 정도 현금은 아니지만 부동산 재산이 있는 집이고요. 이 부분은 오빠가 연애 초반에 결혼을 언급하며 자기가 그래도 집은 마련할 수 있으니 그냥 자취 말고 집을 살까라고 하면서 먼저 결혼을 언급했었기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필라테스 강사였고 센터를 차려서 잘만 되면 꽤 벌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사업에는 전혀 생각이 없고 필라테스 강사는 정말 말을 많이 해야 돼서 기가 많이 빨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빠랑 함께 저녁을 보낼 수 있는 직업, 그러면서도 안정적이고 또 평소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나름 이타적이라 생각해 공무원으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정말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능력 차이 외에는 이별의 원인이 될 만큼의 성격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잊어야 할 사람일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안정적인 비슷한 위치를 가진 후에 다시 찾아가 봐야 할까요? 주변에서 제가 너무 집착한다고 하지만 오빠랑 반 동거하며 나름 오빠를 알기에 그저 자기가 나쁜 놈 되기 싫어 돌려 말한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정말 현실적 결혼으로 저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달라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었어요. 상대가 저한테 마음이 떠난 부분은 정말 제가 얻지 못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결혼해서 저를 받아들일 수 없어 포기한 거라면 다시 도전할 의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연 분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창피하지만 마지막 카톡 내용도 첨부해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하, 참 이별에 참 슬픈 사연이긴 한데 한편으로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 가슴이 답답한 사연이네요. 네. 뭐 때문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셨어요? 네, 이분은 진짜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요. 있다잖아요. 근데 저 이 카톡은 더 슬퍼요. 왜요? 저 이 카톡 보고 좀 울었어요, 솔직히. 어, 진짜? 네. 왜 울었어요? 여자분이 너무 이 간절함이 느껴져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옳지 않아 보여서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여성분은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계세요. 네, 솔직히 이 사연 듣고 네. 남자분은 딱히 결혼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결혼 생각이 없었다. 저는 이 카톡에서 가장 그랬던 게 합격을 하면 한번 또 생각해보겠다고 이 남자분이 그러시잖아요. 네. 저 이거 좀 충격이었어요. 왜요? 제가 이 여자분이었으면 네. 이 말 들으면 진짜 정 떨어졌을 것 같거든요. 아니 내가 합격하면 나랑 결혼할 거고 내가 합격 안 하면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면은 혹시 합격하더라도 합격해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또 경제적으로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충분히 여자분을 버릴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의 어떤 측면에서 매력을 느꼈을까요? 뭔가 자기와는 좀 다른 듯해 보이는 약간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뭐 경제적으로도 부모님이 안정적인 것 같은 기대가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인 거라는 그렇죠. 그게 또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여성분은 이 오빠라는 사람이 참 안정적이어서 좋고 결혼할 생각까지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자분은 그런데 지금 오빠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전화로도 이별 통보를 그렇죠. 전화로 이별 통보를 갑자기 쌩까고 그렇죠. 이별 당한 여자가 네.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분이 이별 당한 이유는 뭔가? 이분이 말씀하시기에는 경제적 능력 차이 외에는 이별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둘 성격 차이가 있지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성적 궁합도 잘 맞고 성격도 잘 맞고 그리고 오빠는 거의 뭐 당장이라도 결혼할 것처럼 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 남자분은 제 생각에 리얼리스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한테 그냥 상황에 맞게 잘 맞춰준 건데 여자분은 그거를 받아들이기를 그냥 나는 이분이랑 잘 맞는구나 이렇게 착각했던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면 실제로 그 남자분은 이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지낸 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 여자에 대해 남자분이 좀 호기심을 네. 갖고 있어
있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뭐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저에게 맞추고 막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자기는 보수적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여자분이 개방적이라고 하니까 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그냥 궁금해서 만나보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이 여자 갑자기 뭐 결혼 자기는 뭐 조금씩 뭐 결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네네네. 건가요? 남자분 도망갈 것 같아. 도망갈 것 같아.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WPI 프로파일 보면 아이디얼의 에이전트가 같이 높으신데 릴레이션 만빵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남자분 입장에서는 이 여성분이 상당히 자기 생각이나 스타일도 뚜렷하고 또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잘 지내는데 남자분이 많이 맞춰주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성분이 네, 마녀분하고 상당히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네요. 아, 그래요? 저도 찔려서 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게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가. 아, 저도 계속 찔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남자분이 어느 정도 이 여성분한테 이제 호기심도 사라지고 약간 부담도 느끼고 그래서 도망간 거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네. 리얼리스트 남자한테 막 결혼하려는 마음을 갖고 들이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그렇죠. 전국의 리얼리스트 남성분들 잘 보세요. 네. 이 미모에 혹하면 안 됩니다. 네, 무서워요. 무서워. 대신 저는 그런 부담을 주지 않아요. 연애 관계에서. 네, 그럼요. 말은 이렇게 하죠. 네, 다시 도전한다잖아요. 아, 근데 네, 이분은 정말 네. 좋아하시나 봐요. 이 남자분을. 어, 그렇죠. 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남자잖아요. 그러면서 안정감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죽했으면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가 본인이 필라테스 강사하다가 공무원 되겠다고 공무원 시험 보겠대요. 그러니까요. 이야, 진짜 이 남자가 좋았었나 봐요. 제가 공무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상상 안 되잖아요. 그럼요. 대한민국이 발전하겠죠. 그건 확실히 인정하지만은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가 키를 보겠죠. 네, 상당히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거라는 건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번 문제는 그럼 다 된 거죠, 그죠? 아, 근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이분. 뭐를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분은? 저 남자가 나은 이제 끝났다. 그렇죠. 네. 남자는 너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다. 내가 싫은 것도 아니다. 왜요? 아,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이 혼도 남자를 좋아한 거는 뭐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리고 이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이분이 WPI는 아이디얼리스트고 에이전트인데 WMC 자료까지 보내오셨거든요. 네. 아, 그랬을 때 이분의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이분의 생각이 상당히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너무나 다르다라는 걸 느끼니까 이분이 진짜 연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연애는 참 아주 일반적인 연애를 하는데 결혼했다면 이분한테는 남자가 거의 아니 근데 이분한테도 이 남자분이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안 맞아요. 네. 결혼했으면 큰일 났을 것 큰일 같아요. 났어요. 네. 큰일 났어요. 잘 헤어지셨어요. 아, 남은 일이라고 이렇게 아니, 위로해. 야, 잔인하네요. 잔인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위로해. 아, 진짜 이분 거 WMC에서 진짜 현실 결혼과 이상 결혼을 했을 때 이렇게 이분은 결혼을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데도 결혼이 하고 싶어 한다니. 아니 그러니까 더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 아주 현실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 잘 갖춰지면 아주 이상적인 결혼을 할 거다. 그리고 이상적인 결혼은 이분은 연애 같은 결혼이거든요. 이 로맨틱한 연애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이야. 아이디얼리스트와 리얼리스트가 네, 같이 거의 마법을 쓰지 않고서는 힘들죠. 그래서 WMC 자료를 보니까 이분은 사실 누구랑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지내면 안 되는 분인데 만일 진짜 결혼을 할 생각이 있으면 결코
결혼 생활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동거하면 안 돼요, 이분은. 연애는 잠시 만나서 지내야지 결코 길게 연애를 하면 안 돼요, 이분은요. 상당히 역설적이죠.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까 그러니까 네. 만나가지고 한두 달 만에 결혼을 하면 돼요. 아, 아직 콩깍지가 안 벗겨졌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나름대로 주도적이고 상당히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거에 대해서 남자가 정신 못 차릴 때.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고 결혼하면 이분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분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부분 인정하는데 시간이 길게 가면 그 매력적인 부분에서 이분 스스로가 자기를 많이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해서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의 까다로움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예전에 제 모습이 생각나네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사실 동거를 좀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남자분이 다른 사람이라 결혼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분이 에이전트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주 충실하게 예 충실하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떤 성향의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한데 이분이 리얼의 분을 만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리얼인데다가 그 이 사연 주신 분을 거의 동거하는 상황이었는데 거부하는 정도까지 됐다는 거는 저는 장담하건데 그 리얼 분이 선을 봐가지고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일주일 만에 딱 지내 이 이별이 진행됐다는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이 사연 주신 분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그 수많은 단서들을 보여줬는데. 아니 그리고 이 남자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쓰레기예요 이거. 아 쓰레기라기보다는 리얼리스트 성향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오는 거 놓치기는 싫고 그리고 본인이 즐기고 싶은 건 다 즐기고 이제 이런 마음이죠. 아 그게 못된 건가요? 못된 것 같아요. 아, 남자는 착한 건 아니죠. 여자고 남자고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많은데 다 리얼의 전형적인 특성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를 뭐 원망할 건 아닌데 이분이 자기가 믿고 싶은 거에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 사연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 그 단서들을 전혀 보지 않으시려고 하는 예. 그래서 되게 미련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측면에서는 본인에 대한 맹목적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도전할 의사가 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이분이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도전은 아니에요. 도전은 싫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남자가 자기가 나쁜 놈 되기 싫어서 돌려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끝까지 카톡에서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진심으로 응원할게. 아이디얼리스트가 특히 셀프가 이렇게 낮은 아이디얼리스트가 사랑에 목매면 진짜 찌질해지잖아요. 맞아. 어떻게 봤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그렇군요. 너무 잘 알아서 눈물이 나요. 근데 마녀분이 셀프가 낮은 적도 있었다는 거는 상당히 의외네요. 꽤 오랫동안 낮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본인의 셀프가 조금 뚜렷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원더우먼 메이크업은 엄청난 셀프가 있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디얼리스트란 걸 모르고 살았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자책하는 모드를 지내셨군요. 자괴감에 빠져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를 저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또 박사님 말씀해주시고 네. 그 이후로 좀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또 이제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제가 관심 있는 곳에 쏟을 수 있게 됐고 또 거기서 자신감도 좀 생겼고 하면서 셀프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아유 훌륭한 변화네요. 네, 이분도 좀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저는 이분이 쓸데없이 공무원 되려고 하지 말고 아니에요. 네, 그러게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네, 꼭 자기를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진짜 이분이 진짜 후회하지 않을 괜찮은 남자분 이제 본인이 이별 당하지 않고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분 꼭 만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네. 오늘 나오신 두 분 누구시죠? 이웃집 아니었습니다. 네. 이웃집 아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